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친구들이라 마음 편하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렌과 아론이 진행하는 라디오 쇼에서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사연을 소개하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최대한 그분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워낙 아론 형은 그 DJ 경험도 풍부하고 해서 사실 걱정은 안 되거든요. 뭐 같은 멤버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굉장히 깔끔하게 또 아무 탈 없이 해왔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러브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저희 집도 이런 테라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시 네이버인가? 진짜 좋다, 테라스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보였겠다, 경치. 좋네요. 밤바람도 쐴 수 있고. 12분 뒤에 생방송 시작이네요. 뭔가 진짜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집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네요. 보니까 둘은 호스트라서 커플 룩 맞춰주고 나도 같은 멤버인데,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오늘 게스트로 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뭐 판박이더라고. 못 알아보겠더라고 누가 누군지. 레이디즈 앤 젤맨, 웰컴 투나잇. 러브 투나잇. 해피 투나잇. 그럼 투나잇에 어서오세요! 이제부터는 걸어다니는 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소중! 지금! 다는 거죠? 몇인지! 생신지! 둘을 좀 믿고 왔어요. 베테랑 호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오늘 조금 저는 이끌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하겠습니다. 둘을 그렸는데, 네. 일단 오늘의 둘을 그렸고요. 우와! 되게 머리 뜬 거 저죠? 네. 머리 뜬 거 포인트 진짜. 아니, 진짜. 모자 썼는데 이렇게 옆으로 민기가 네. 모자 쓸 때마다 이거 옆머리를 넘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표현했고, 네. 아론 형 이제 쭉 내려가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잘 부렸네. 그래도 저는 일단 JR 일단 쌍꺼풀 네. 포인트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엉덩이 턱의 포인트 제가 드렸습니다. 레니. 아 짜증. 잘 그렸다. 레니고요. 레니도 쌍꺼풀 있는데 약간 렌 쌍꺼풀은 약간 좀 더 약간 주름이랑 좀 더 가까워요. 잘 그렸어요. 그 아르신이 포인트? 포인트를 잘해요. 자 일단 아론 형부터 공개할게요. 사슴코예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종현 씨. 죄송해요 진짜. 고마워요. 아닙니다. 근데 오늘 헬로 로니 레니 꼬부기 JR과 함께합니다. 네. 아론이 듬치듬치 쳤던 드럼 JR이도 종이가 괜찮다면 한번 보여주시겠죠? 저 인트로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멋있다. 제가 어디 가서 안 해요. 여기 레니. 아우 로니. 로니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멋있다. 갈게요. 천천히요. 자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어 잘하는데? 아~ 오 잘한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어 빠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매일 매일 유나이트. 예. 좋네요. 재밌네. 진짜? 다행이네. 잘하네. 다행이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종현인 강아지야 곰이 될 순 없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둘 다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